사표를 쓰잖아요. 근데 드라마에서 보면은 사직서하고 봉투가 있잖아요. 네. 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뭐다 기반, 너무 궁금한 거야. 나 기반은 뭐, 저 여덟 며칠 부린 건가? 뭐라고 써야 돼? 뭐 이런 그, 말씀 드리기 송구하지 마. 아니, 그냥 그렇게 가야흐로 그도 그럴 시대에요. 것이. 네. 네, 꽃피는 춘삼월에 이런 말씀 드려. 참으로 부담스럽고 송구스럽사오나 천천히 시작해야지. 아니, 사람을 마음에 올리려면 신금을 올리는 형식으로 써야지. 저도 그걸 몰라갖고 양식을 몰라갖고 저도 약간 편지식으로 썼어요. 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받은 혜택들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정말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편지식으로 썼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보더니 일단 방으로 와. 이러 이제 그러고서 갑자기 마지막에 이걸 다 찢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 진짜? 딱 찢길래 뭔가 아, 너 날 더 다녀. 더 다녀. 난 이 사표 못 받겠어. 이럴 줄 알았는데 양식대로 해봐 임마. 편지냐 연애 아니냐. 드라마고 이건 현실이 다 현실이야. 그래서 그래서 그냥 뭐 아나운서 팀 기만 사직을 요합니다. 요것만 하면 끝나는 거였어. 직장인들이 이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요즘에 뜨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가는 게 편안하게 가게끔. 왜냐면 애매하니까 만나기가. 돈만 주면 사표도 내주고 그 협상도 해주고. 수수료는 몇 프로 정도? 수수료가 지금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네요. 괜찮다. 아니, 그래. 아니, 왜냐면 제가 한 번 던져봤기 때문에 두 번부터는 쉽거든요. 아,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대행 서비스 하시겠다고? 괜찮다고. 서비스 이용할 만하다? 저한테 맡겨주세요.